평양냉면을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너희 같은 하수들은 몰라. 이 깊고 오묘한 평양냉면의 세계를. 그래서 너는 알아? 나 같은 평냉의 고수들은 말이야. 여기 봐봐. 소가 발만 담궜다 빼도 깊은 육수의 향을 느낄 수 있어. 뭐 엄마가 좋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심심한 맛에 평냉보다는 맛이 뚜렷한 함흥냉면을 좋아하는 편이라 굳이 평양냉면을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왜 미슐랭 가이드나 여러 미식가들 사이에선 극찬을 받는 음식인데 반해 왜 일반인들 사이에선 극한 호불호를 갖는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양냉면 유니버스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장장 2개월간에 걸쳐 평양냉면 로드를 진행해봤습니다. 진행시켜. 차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교동짬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동면옥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지점이 나오는데 여긴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식당이라 교동면옥으로만 나와있는 주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여러 매체에서도 소개가 된 맛집이긴 하지만 정말 찐 현주민이 아니면 찾기 힘들 정도로 상가 건물 내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실내는 2인석 테이블 8개로 상당히 작고 아담한 느낌이었고 분위기는 뭔가 평양냉면이 아닌 파스타나 피자가 나올 법한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평냉집 중 가장 해자로운 가격대였고 사이드 메뉴인 제육이랑 만두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졌는데 알고 보니 여긴 사장님이 주방까지 운영하면서 이 가격이 가능하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냉을 맛있게 먹는 방법들과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와, 이 가격에 모든 식재료가 국내산이라니 이 정도면 거의 사장님 노동력을 갈아넣은 게 맞고요. 입구엔 키오스크가 있어 셀프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어머니와 병원 투어를 하고 점심시간 조금 넘어서 방문을 해봤는데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라 재료 소진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 됐고요. 주문 즉시 사장님이 제면기에서 면을 뽑아 조리해주는 시스템이라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은 1인 트레이에 깔끔하게 먼저 나오는데 백김치와 무절임, 연겨자가 정갈하게 세팅이 되고요. 맛은 간이 상당히 슴슴한 편으로 건강한 느낌을 주는 밑반찬이었습니다. 이건 수육을 시키면 나오는 깐부들인데 된장과 새우젓이 상당히 퀄리티 있는 게 느껴졌고요. 차례! 약 15분 만에 받아본 보통 사이즈의 냉면이고요. 이건 3,000원을 추가해서 곱빼기로 나온 냉면입니다. 비주얼은 약간 갈색빛을 띠는 육수에 고명으로 계란과 오이, 무절임, 고기 등이 올라가 있었고요. 우선 맑디 맑은 육수부터 한입 떠먹어 봤는데 상당히 은은하게 느껴지는 육향에 소금으로만 간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약이네. 면은 메밀 함량이 많아 툭툭 끊기는 찰기였는데 혹시 여러분은 막국수와 평양냉면의 면 차이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신 감사드리겠고요. 뭐 원래 평냉 고수들은 아무런 조미 안 하고 오리지널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저는 하수라서 그런지 겨자를 타야 좀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어때? 병원에서 심심하게 드시라고 해서 여길 찾아왔는데 어머니도 사실 진한 스타일을 선호하시고요. 저는 보통 냉면의 마무리로 계란을 먹는 편이지만 여기는 은은하게 당기는 육수의 맛이 매력적이라 중간에 계란을 먹고 육수를 사발 드링킹 해봤더니 와, 신기하게 육향의 풍미가 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감칠맛 때문에 미원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데 취사병 시절 실수로 국에 미원을 빠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든 부대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야, 오늘 국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입맛은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는데 여긴 그런 감칠맛이 없고 뒷맛이 깔끔해 좋았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사이드로 시킨 제육인데요. 일반 접시가 아닌 도마에 담겨져 나와 제육이란 이름보다는 돈베고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고요. 부위는 삼겹살 부위였는데 잡내도 없고 고소하면서도 보들보들한 식감이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된장이 은근 매력있었는데 요즘 집된장 스타일로도 기성품들이 많이 나와 이게 진짜 집된장인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뭔가 자연 친화적인 맛이라 좋았고요. 이건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여긴 평냉 초보자들은 약간 버거워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식이나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요즘 핫하디 핫한 강남의 평양냉면집인데요. 차례. 바로 진미 평양냉면집입니다. 이날은 미식가이자 채널 최대 주주인 소마님과 점심을 하러 같이 갔는데요. 주차도 발렛이 되고 별관과 본관이 따로 있어 회전율이 꽤 빠른 편이라 기다림 없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날 별관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아, 근데 여기가 미슐랭 3스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3스타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여행을 떠날 정도로 엄청난 맛집이란 뜻인데요. 여길 성식 형님이 극찬을 했더니 당연히 기대를 안 갖고 올 수가 없겠죠.
메뉴판인데요. 상당히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 저같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메뉴를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저희는 한참 회의를 한 끝에 냉면 곱빼기와 비빔냉면 그리고 제육반을 주문해봤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밑반찬이 세팅이 되는데 평냉집에서 김치는 생소했지만 반가웠고요. 제육에 같이 할 쌈장과 마늘 그리고 이름 모를 양념장, 익숙한 무절임 등이 나왔습니다. 어때 여기 분위기? 아 요새 냉면 못 먹겠어. 왜? 너무 비싸다. 먹어봐야 네? 감사합니다. 제육이 나왔어. 냉면보다 먼저 제육이 나왔는데요. 약간 편육 같은 비주얼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삼겹살 부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와 진짜 맛있어. 잘 삶았다. 와 진짜 여기는 제육이 신의 한 수였는데 살코기 부분도 퍽퍽함 없이 부드러웠고 보통 탱탱한 식감을 유지하려고 차갑게 내어주는 것도 있는데 여긴 따뜻한 제육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층이 뭉개짐 없이 쫀쫀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제 양념장은 겨자가 들어간 소스였는데 이것도 고기와 상당히 궁합이 잘 맞았고요. 이 살아있네. 이게 곱빼기야. 곱빼기 시키기 잘했네. 어. 역시 양이 역시 양이 작아. 아니 그릇이 좀 작은 느낌. 이건 역시 고명은 다 똑같이 올라가져 있었고요. 기대했던 미슐랭 3스타의 냉면 육수는 과연? 오. 그냥 물 같아. 아니 이렇게 심심하다고? 와 여기 육수는 한입 먹는 순간 영화 무간도가 떠오르는 맛이었는데 무간도 이런 무관은 평양냉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와. 먹어봐요. 충격이야 지금. 아,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면을 한번 먹어보는데요. 왜? 지금까지 먹어본 평양면옥 중에서 밋밋해. 아 진짜? 진짜 역대급으로 밋밋해.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앞서 소개드린 냉면집보다 이곳의 육수는 그냥 소가 살짝 스쳐간 느낌이었는데요. 면도 다른 냉면집보다 찰기가 있는 편이라 메밀면보다는 밀면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심한 말로 뭐 아니 고기만 빵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나? 그런 걸 그래도 진짜 이 양념장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비빔냉면 차례. 안에 들어간 고명은 역시 물냉과 똑같은 구성이었고 먹으면 화장실 바로 갈 것 같은 비주얼의 양념장에 면을 거의 뒤덮을 정도로 올라가 있었는데요. 비벼 존나 비벼. 우리 이거 하나씩 나눠 먹자. 사이좋게. 누가 보면 제가 다 먹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나 찌개같이 계량이 없는 음식들은 미리 쟁여두지 않으면 제 뱃살로 저장이 되니까 소마님이 요즘은 자기 걸 잘 챙기더라고요. 여튼 기대했던 비빔냉면의 맛은? 배도 안 피는 사람이 왜 같이 먹고 하고 있네. 어때? 얘도 되게 심심해. 자기는 하봉냉면인가? 아니 그렇진 않은데 비빔냉면은 보이는 것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매콤하면서도 과일의 단맛이 느껴지는 냉면이었습니다. 비빔은 평냉과 하봉의 중간. 어때요? 자기는? 나 잘 모르겠어. 나도 요즘 엄마 따라가지고 심심하게 먹다 보니까 이게 맛을 느끼게 되는. 이 집은 냉면 맛집이 아니야. 뭐야? 수육 맛집이야. 아 그래? 이 집은 거꾸로 시켜야 돼. 어. 수육을 많이 시키고 냉면을 하나. 아 그래? 근데 냉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건강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미슐랭을 받는다면은 나 10개 받을.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나는 평냉에 눈을 뜬 것 같아. 왜 맛있어지지? 나도 평냉을 좋아하는데 와 여기는 역대급인 것 같아. 아 그래? 진짜 거의 아무 맛도 안 난다고 봐요. 필동보다 더 진해? 여기에 비하면 필동은 진한 거야. 아 그래? 응. 딱 이게 느낌이 살짝 진짜 다시는 살짝 찐 그런 맛. 이게 또 생각날 수도 있어. 그냥 이건 그런 맛이야. 나의 모든 욕심과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뭔가 수양을 하기 위해 먹는 음식. 김치에 싸 먹어야 되겠다. 아니 나 처음이야. 평양냉면을 그렇게 먹는 사람. 어. 네, 평양냉면에 대한 모독이야 이거. 그런 거야? 어.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김치말이 국수를 먹어야 돼. 이거 그런데 이 오이도 아무런 염이 안 돼 있다. 이 육수를 먹어야지.
15,000원이잖아 이게. 아, 19,000원짜리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10여 분 만에 모든 식사가 다 끝났고요. 와, 발렛비까지. 발렛비까지 합쳐서 53,000원이 나왔습니다. 역시 미슐랭의 기준은 세계인의 입맛이라 저희 같은 평냉 하수들이 만족감을 느끼기엔 너무 난해한 평냉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냉의 하수와 고수가 같이 가면 고수가 1시간 정도 강의가 가능한 집이었고요. 저희 레벨에선 제육이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일주일 뒤 하드코어한 평냉집을 경험한 저희는 조금 더 대중적인 맛의 평냉집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끝판왕은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소금 치고 면 넣으면 그게 평냉 아니야. 아, 아무튼 자기의 최애 그 평냉집을 간다라는 거죠. 나는 이 집에서 평냉을 배웠어 옛날에. 아하. 되게 오래됐는데 나도 지금 몇 년 만에 가는 거야. 바로 이곳인데요. 상호명에 강서가 들어가 있어 서울 강서 쪽과 무슨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북 평남의 강서 지방과 연관이 있는 집이었고요. 본점은 시청역 근처에 있고 저희가 방문한 곳은 앞구리점입니다. 실내는 상당히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개별룸도 따로 있어 회식이나 어르신 모시기에 괜찮은 장소로 보여졌고요. 이곳의 시그니처는 불고기와 평냉이라는데 역시 가격대가 강남이라 저희는 만두와 비냉 그리고 메인인 평냉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긴 소품들이나 인테리어가 미슐랭 식당은 아니더라도 이 집의 역사와 맛을 보증해주는 듯 했고요. 돈이 모자라는군.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두가 먼저 나왔는데요. 여긴 낱개로도 주문할 수 있어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만두와 함께 할 깐부는 열무가 나왔고요. 옛날에는 3개 얼마 이랬었어요. 3개 3,000원인가? 근데 한 개씩 안 팔았어. 아니 하나만 먹어도 배풀 거야. 그래. 엄청 크네. 보통 이북식 만두는 피가 두꺼운 편인데 여긴 시스로같이 피가 얇아서 젓가락보단 수저를 사용하는 게 만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소간엔 두부와 당면, 부추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만두의 맛은 네? 그 집에서 만든 만두 그런 느낌이네. 확실히 이북 스타일은 슴슴하고 간이 안 되어 있는데 두부 함량도 많고 담백한 맛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식단하기에도 괜찮은 맛이었고요. 이 열무도 슴슴한 맛이지만 만두와 딱 어울릴 정도의 짭짤함이 있어 좋았습니다. 무조리 씨북 먹어줄게. 차려.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로 평냉이 등장을 했는데요. 담겨져 있는 그릇이 달라서 그런지 고급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맛있지 않아? 간장으로 맛을 냈구나. 첫 소를 뜨자마자 간장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감칠맛이 입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앞서 소개한 평냉집과 비교한다면 여기가 가장 육수가 진한 편이었습니다. 고기도 퀄리티가 좋네. 고기 3개. 3개씩이나. 그리고 곱빼기가 아닌데도 양이 상당히 푸짐했고요. 평양냉면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먼저 먹는 게 나을 거야. 초심자 코스네. 이곳의 면도 역시 메밀 함량이 많은 편으로 막국수와 소발면의 중간 어디쯤에 있었고요. 보통 평냉엔 동치미 국물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깃집이라 그런지 육수가 거의 소고기 목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양지로 만든 편육은 젤라틴 같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 식감도 상당히 좋았고요. 편육은 3개가 들어가 있어 제가 2개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냉면 차례. 살짝 고명이 평냉보다 많아 보였는데 오이지와 무 그리고 열무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녀본 평냉집들 대부분이 고명은 똑같이 하고 육수만 넣어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아예 레시피가 다르게 나와 맛에 있어 신경을 많이 쓰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비빔면은 사실 양손으로 비벼야 맛있습니다. 막 비벼. 존나 비벼. 그렇다면 잘 비벼진 비빔냉면의 맛은? 어때? 맛있어? 부끄럽다. 나도 한번 먹어볼게. 딱 함흥냉면과 평냉의 그 어둡겠는데 조금 함흥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게 취향 차이야. 응, 맞아. 나는 여기가 내 입맛에 잘 맞거든. 나도 여기가 더 잘 맞을 것 같아. 맛으로 따진다면 여기로 오겠지. 약간 막국수와 함흥냉면을 같이 먹는 느낌이 났는데 중간중간에 열무김치에 신맛도 추가가 돼서 여름철 입맛돋구기 딱 좋은 느낌이었고요. 나는 내 기준에 평냉은 이 정도면 이 육수가 술 먹고 다음날 드링킹 진짜 좋아. 그렇겠다. 술 안 먹고서 드링킹 해도 괜찮네. 맛있지.
비교적 심심했던 만두는 비빔냉면과 같이 먹으면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조합이었고요. 여긴 평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고수분들이 오시면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하수인 저는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냉면 두 개와 만두까지 총 44,000원이 나왔고요. 오늘 어땠어요? 오, 여기 괜찮은데요. 확실히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아, 내가 맛있다고 하는 데는 맛이 없는 데는 없지. 이게 조금 더 대중적인 것 같아요. 맞아. 맛있다라고 하는 게 호불호가 있으면 안 돼. 맞아. 평양냉면이라 하더라도 너무 평양 스타일로 가면은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맨 처음에 평양냉면을 이 집에서 배워가지고 내 입맛이 이 정도에 딱 되어 있었다? 근데 진짜 찐 평양냉면을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진짜 하드코어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겠다,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밋밋함과 그 슴슴함이 아예 무관인 거. 그렇지, 무관도에 가야 돼. 아예 무관에 가까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바로 부산 해운대인데요. 평양냉면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간이 심심해진다는데 밀면의 고향인 부산에서 평양냉면은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이날은 소마님이 이제 더 이상 평양냉면에 돈 쓰기 싫다고 그래서 저 혼자 왔고요. 최근에 해운대 전통시장 근처에 미슐랭을 받은 유명한 평냉집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 끝까지 와도 평냉집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눈을 크게 떠보면 2층에 미슐랭 표시가 보이는 바로 저곳입니다. 차량! 상호명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왠지 저기에서 먹으면 부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입구에 가격이 써있었는데 가격을 보니 사장님이 부다이신 것 같네요. 여튼 올라가는 계단이 108개가 아니라서 다행이었고요. 이날 진짜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던 날이라 이 짧은 계단을 올랐을 때 이미 육수가 입에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나 주소는 영상 더보기에 늘 남겨놓고 있으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2024년 미슐랭 가이드 빅그루먼 한국인의 미슐랭 가이드 격인 블루리본 서베이와 식신에도 등재가 될 만큼 찐 맛집이라고 합니다. 칠레는 깔끔한 인테리어에 4인 테이블 10석 정도로 단체 손님은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밑반찬은 오이지와 무절임 딱 두 가지가 나오고요. 이열치열로 따뜻한 육수도 내어주십니다. 육수가 이미 많이 뽑힌 상태라 육수로 보충을 해봤는데요. 슴슴한 곰탕을 먹는 듯 구수함이 있어서 좋았고요. 테이블에는 식초와 겨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이하게 후추가 있네요. 냉면에 후추를 넣어서 드셔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신 감사드리겠고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주문한 지 5분여 만에 빠르게 냉면이 나왔는데 여긴 특이하게 나무젓가락을 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고명으로는 양지고기와 계란 딱 두 가지만 올라가 있었는데요. 와, 그런데 이 고기 퀄리티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평냉집들 중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면은 100% 순메밀을 사용하신다는데 면 자체는 약간 두꺼운 편이었고요. 우선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육수부터 들이켜봤는데 상당히 간이 절제된 곰탕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면도 메밀 함량이 많아 듬스름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는데 후두둑 끊기는 면 식감 또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야들야들한 고기. 와, 이거는 먹는 순간 여기선 무조건 고기를 주문해야 한다는 걸 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약간 깊고 진하기 때문에 느끼함은 살짝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절임과 오이를 섞어서 먹어주니까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아무런 조미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반쯤 남은 육수에 식초를 넣어줬더니 풍미가 살아나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 좋거든요. 녹음하는데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튼 남쪽의 평양냉면은 서울 쪽보다는 약간 진한 스타일이라 저는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가격은 17,000원이 나왔고요. 깊이 있는 육수와 메밀면의 조화가 상당히 좋았던 집이라 평냉 초보자들은 조금 빡셀 수도 있지만 도전해볼 만한 집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바로 앞에 호떡집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맛있어서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평냉의 세계관을 정복해보러 평냉로드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솔직히 평냉의 맛은 잘 모르겠는데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미술품으로 따지면 추상화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라온 환경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는 난해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상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